남편이 어떻게 기억되길 원하냐고 하자 목숨 걸고 읽고 쓴 사람이라고 답했다. 그 사람이 직접 한 말입니다. 남편이 글을 많이 쓴 것은 타협을 안 해서죠. 삶에서 많은 것을 생략하고 건너뛰고 어떤 거는 무시하고 그랬어요. 목표가 하나 있으면 뭐든지 포기하고 살았죠. 매 순간 단어를 찾느라 온 신경을 집중했어요. 고인의 지독한 글쓰기 욕망의 원천을 궁금해하자 아내는 이렇게 답했다. 남편은 어릴 때부터 문학을 지망했어요. 문학적 소양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결혼 뒤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소설 응모도 했죠. 남편이 초고를 쓰고 내가 원고지에 베껴냈어요. 떠나기 전까지 오리지널 창작을 하지 못한 것을 많이 아쉬워했어요. 가기 전까지 꼭 하려고 했어요. 남편이 병상에서 의식을 잃고 꽤 오래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동생이 나한테 그래요. 누워서 자기 작품을 쓰고 계실 거라고요. 10월 25일 김윤식 문학평론가의 일주기를 맞아 선생의 아내인 가정의 님이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한국 근대 문학의 자료를 정리했고 평생 200여 권의 책을 쓰셨던 분. 그러나 죽음 앞에서는 자신의 이름을 기념하지 말라고 전 재산을 한국 문학을 위해 기증하라 했던. 새삼 그의 열정은 아무런 대가 없는 사랑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고통도 회한도 없는 그곳에서 선생님의 창작이 이어지길 마음 깊이 기원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헤이수입니다. 오늘 문장의 소리 작가의 방에는 아주 특별한 한 분을 모셨는데요. 염숭숙 소설가님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쩌다 보니 염숭숙입니다. 어쩌다 보니 염숭숙 씨. 기어코 염숭숙 씨가 여기 나왔습니다. 네. 아, 염숭숙 소설가님에 대해서 짧게 소개해드리면요. 2005년 소설로 등단하셨고요. 2017년 문학평론으로도 등단하셨습니다. 소설집 채플린 채플린, 노웨어맨, 그리고 남겨진 것들이 있고요. 장편소설로는 어떤 나라는 너무 크다, 여기에 없도록 하자 등이 있습니다. 올해 네 번째 소설집이자 여섯 번째 책을 출간하셨어요. 세계는 읽을 수 없이 아름다워. 굉장히 꾸준히 그리고 부지런히 소설을 써왔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책 출간 뒤에 근황이 궁금합니다. 아, 네. 어쩌다 보니 정말 네. 책 제목도 약간 몽글몽글하게 네. 짓고 말았는데 네. 책 출간하고 난 뒤에는 이것저것 행사 이벤트 뭐 몇 번 했고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예요. 평범하게 또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네, 그러고 있습니다. 그 행사 뭐 이렇게 작가의 만남이라든지 어떤 네. 이런 이벤트에서 독자들 앞에 있으면 좀 어떤 기분이 드세요? 아, 좀 부끄럽고 민망하고. 근데 다 책을 읽고 와 주셔서 네. 질문들도 해 주시고 하니까 기분 좋고 또 이런저런 제 책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독서 경험 또 한국 소설 문학 전반에 걸쳐서
작가와 독자로서 이야기를 나누게 됐었어요. 그래서 문학에 관심 갖고 한국 소설을 읽어주시는 분들 앞에 앉아 있으면 기분이 좋죠. 네. 감사하고요. 이번 소설집 제목이 굉장히 인상적이고 아름답습니다. 세계는 읽을 수 없이 아름다워. 이 제목은 이제 수록된 작품 추후의 세계. 네. 단편의 한 구절을 약간 변형한 것이죠. 그래서 네. 추후의 세계. 이 줄거리를 잠깐 말씀드리면 범죄로 아이를 잃은 우중 그리고 우연히 그 장면을 찍은 사진작가의 커리어가 몰락한 나의 재회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소설집 제목에 좀 고민이 좀 많았을 것 같아요. 맞아요. 처음엔 사실은 보통 한국 소설가들이 표제작을 고르게 되잖아요. 그렇죠. 수록작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만한 작품의 제목을 표지에 내세우게 되는데 그래서 후보로 되었던 것이 추후의 세계 아니면 충분히 근사해 뭐 이런 맨 마지막 작품 충분히 근사해 약간은 조금은 긍정적인 뭐 그런 뉘앙스도 드리고 싶었고 사실은 이 전작이었던 장편이 너무 제목이 어두웠어서 좀 반대되는 제목을 고르고 싶었나 봐요. 저도 모르게. 그래서 어쩌다 보니 그 두 작품으로 좁혀지다가 이 두 작품이 제 소설 전반을 아우르는 것 같지는 않은 미진한 느낌이 계속 있었어서 네. 작품 속에 들어있는 구절을 좀 변형해 보게 됐어요. 저는 좋은 판단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 요 전장편이 여기에 없도록 하자. 네. 이거에서 너무 급히 뛰었죠? 네거티브 월드에서 세계는 읽을 수 없이 아름다워라는 네. 포지티브 월드로의 변환이 저는 굉장히 좋고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이 소설집이 네. 염승숙 소설의 특히 단편 소설의 세계를 정점을 찍는 어떤 방점을 찍는 이런 사건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 예감을 읽으면서 내내 가졌어요. 아, 너무 감사한 말씀이네요. 네. 그래서 이번 소설집 그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니까 네. 작품 내적 분위기죠. 염승숙 작가님 특유의 명랑하면서도 끝내는 기어코 미감에 도달하는 상상적 설정. 네. 가령 이제 노동 현장에서 불필요해지면 주머니로 변해버리는 작품이 네. 있었죠. 네. 빗소리와 무의 소리. 뭐 이런 내용도 여전하지만 그 가까운 사람의 죽음 이후의 쓸쓸함을 다룬 단편이 자주 눈에 띄었어요. 네. 그래서 이 바로 직전의 소설집 그리고 남겨진 것들이 이후 5년 만의 소설집인데 그 5년 동안 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가님의 소설 세계에 영향을 준 일들이라든지 또 네. 영향받은 것들 등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어떻게 보면 세계는 읽을 수 없이 아름답다고 제가 말을 했는데 소설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약간은 슬프고 반어적인 맥락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읽을 수 없이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말의 이면에는 그렇죠. 어느 정도의 좀 서글픔과 회한 같은 것도 있는데 이 책은 어쩌면 그리고 남겨진 것들이라는 소설집에서 조금 더 연장선상에 있다거나 아니면 조금 더 슬픈 감정을 더 밀어붙였다거나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리고 남겨진 것들에서는 제가 조금은 더 우울함이나 슬픔을 좀 만들어서 썼다면 저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작품을 쓰는 동안에는 조금 더 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네. 조금 더 개인적인 슬픔을 겪기도 했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세월호라는 조금 충격적인 또 죽음을 경험하기도 하고 해서 그 슬픔이 조금은 더 오래도록 제 안에 좀 침잠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세계는 분명히 아름다운데 이 세계 어느 곳 어딘가에는 분명한 비극이 또 일어나고 있고 그 균형점을 찾아서 내가 내 일상을 영위해 나가야 하는데 그게 힘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감정들이 들어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거의 모든 것의 류에 보면은 그 여주인공이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 가족의 죽음 이후 상실 이후에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 괴로움을 그 토로하는 장면이 있는데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충분히 그 장면이 더 가슴에 와닿는 것 같아요. 에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면요. 앞에서 잠깐 소개한 추후의 세계, 그다음에 연작 소설인 오래전 고독과 비하인드 더 씬스, 오래전 고독. 또 마지막에 실린 충분히 근사해. 이 거의 모든 작품에 그 가까운 사람의 죽음이 등장합니다. 특히 연작 소설에 등장하는 그 비행기 사고로 사라진 그 세이의 형부이자 제이의 남편 기영. 이런 인물들은 또 방금 말씀하신 어떤 세월호를 또 연상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죽음 이후에 사람들의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는지요? 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아버지의 죽음을 겪기도 했고 또 이런 세월호라는 정말 사회의 비극적인 사건을 소설에 쓰기까지 굉장히 저도 많이 망설이고 머뭇거려지더라고요. 그런데도 쓰지 않을 수 없었던 그 슬픔을 조금은 분출하고 싶은 욕망이 제 안에 있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조금은 추후의 세계라든지 충분히 근사해에서도 우리 모두 무언가 잃었고 공통적인 상실을 경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남아서 계속 살아가야 하니까 남겨진 자들 혹은 살아있는 이들끼리 어느 정도 조금씩은 서로를 위무하고 위로하고 해야 하지 않나 작품으로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저 스스로도 좀 저 스스로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었어요. 조금은 더 앞으로 가자 뭐 이런 느낌. 네. 그와 더불어 그 굉장히 저는 놀라운 지점을 발견했는데 그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세밀해진 느낌이에요. 그래서 단순 연애가 아니라 어떤 사랑의 감정이라든지 그 변화의 과정이라든지 어떤 이별에 대한 예의, 어떤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 사랑인데 좀 요즘 젊은이들이 좀 알았으면 하는 어떤 성숙한 사랑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전 소설집에서보다 어떤 사랑의 상태, 이별의 상태 속 감정 표현이 많아진 인상을 받았어요. 어떤 마음으로 사랑을 표현하려 했을까요? 네, 이전에 전작 소설집이나 장편 소설에서 전혀 보이지 않았던 감정의 결이라서 아마 선배님도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 얘가 왜 이러지? 왜 이런? 근데 계속 문이 가더라고요. 손을 뗄 수가 없어. 네.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어느 정도로 뭐 목표를 두고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데 되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왔던 것 같고 어느 정도는 제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하는 과정에서 이 단편들을 쓰다 보니까 얼마만큼이 사랑이다, 뭐 이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정의 내리기는 너무 자신이 없지만 그래도 조금은 생각해보게 됐던 것 같아요. 사랑이 뭘까? 지나간 과거, 지나간 사람, 지금도 지나가고 있는 이런 시간들을 내가 계속해서 기억하고 반추하고 그리워하고 하는 모든 감정의 결도 사랑이라고 할 수 있다면 지나간 것들 속에서 아름다움도 찾아보고 싶고 그 힘으로 또 앞으로 나아가고 싶고 이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가 되다 보니까 한 인간을 향해서 품는 이 강렬한 애정과 호감이라는 것이 참 신비롭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됐고요. 그 헌사를 보니까 수아에게 이렇게 써 있잖아요. 수아가 그러니까 딸아이 엄마가 되게 해준. 그렇죠. 그 거의 모든 것의 류. 그 청취자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 39페이지 장면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39페이지에 뭐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하진이 그 괴로움과 그 중환자인 엄마를 바라보면서
지금 굉장히 현실적으로 힘든 상태에서 그 류에게 보내는 어떤 애정의 신호? 네네네. 아, 이 장면이 있는데 이 절망에 빠진 한 여성이 어떻게든지 뭔가, 사랑을 통해서 뭔가 붙잡고 싶은 뭔가 붙잡고 거죠. 싶은 네. 진짜 지진이 네. 났을 때 뭔가를 꽉 붙잡고 싶듯이 맞아요. 그 인생의 지각 변동이 왔을 때 뭔가 붙잡고 싶은 그 애절한 마음이 네. 이런 장면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거 진짜 근사하다. 와, 대단한데 이거.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읽어봤어요. 네. 아, 좋았어요. 네. 그 작가님은 또한 그 회사에서 쉽게 굴욕감을 느끼고 비인간으로 취급되는 현실을 또 꾸준히 다뤄왔는데 앞서 소개했던 그 주머니로 변하는 노동자 이야기, 빗소리와 무의소리도 네. 그렇고 대학에 가지 않은 채 여러 직장을 전전하는 하진의 이야기를 다룬 거의 모든 것의 류 네. 역시 그 인간답게 대접받지 못하는 노동 현장을 그리고 있습니다. 네. 아, 참 진짜 이거 보다 보면은 아, 참 마음이 정말 아픈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모욕감과 굴욕감, 그다음에 그 월급을 받지 못하고 도산하는 회사들이라든지 네. 어떤 이런 인물 환경을 꾸준히 다루는 이유랄지 어떤 뭐 신념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등단 이후에 써온 저의 거의 모든 작품들은 대부분이 존재론적인 가치를 잃어버린 비루한 사람들을 다뤄왔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의식하고 썼던 것은 아닌데 돌아보니 그래요. 이런 최근의 작품들에서도 이 세계는 분명히 빛나고 근사하고 아름다운데 그 안에서도 개인의 어떤 형편이나 알 수 없고 알려지지 않는 사정들 때문에 괴로워하고 빈번히 고통받는 인물들을 그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우리 사는 세계가 너무나 대단하고 빛나고 좋지만 그 과정에서 분명히 차별받고 상처받는 인간 군상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진과 같은 인물을 그리면서 때때로 우리가 수치와 모멸감과 모욕감 같은 것들이 얼마나 우리의 영혼을 조금은 나약하게 만드는지를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결국에 하진은 사실상 자기 자신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이런 상황에서조차 미래를 꿈꾸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향한 모멸감, 자괴감 같은 것에 흔들리는 거거든요. 세계가 흔들리는 것처럼. 그런 인물들에 자꾸 눈길이 가는 것 같고 조금은 보듬어주고 싶었는데 그렇게 가지 않게 되는 것 같아서 네. 끝끝내 류와 연결해주지 못하는 저의 작가적 자의식을 원망하면서 조금은 네 저도 쓰면서 약간 마음이 아팠어요. 네. 좀 뭐 항상 이루어지는 것보다 또 안 네. 이루어지는 것에 또 아쉬움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 하진이 그냥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 바지를 입으면서 거울 앞에서 네. 스스로를 다독이는 그 장면들. 네. 아, 이 어쩔 수 없죠. 또 이 모욕감이라는 것이 또 우리가 견뎌나갈 또 그 무엇이다라는 걸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2005년 등단해서 이제 15년 동안 소설가로 살아온 거잖아요. 그래서 네. 글쓰기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깊어진 것 같은데 작가와 그의 문제들을 네. 보니까는 이 고민의 깊이가 언뜻 엿보여요. 작가와 그의 문제들. 여기 보면 이제 공무원 호재가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자기 개발하고 워라벨을 높인다는 취지로 네. 방강제로 이제 소설 창작 교실에 들어간 얘기인데 네. 작가님의 생각 아마도 그 잘 살기 위한 글쓰기에 대한 고민이 반영된 것처럼 보여요. 아, 그렇죠. 혜유수 작가님도 많이 하시나요? 저는 매일 합니다. 매일요? 전 네. 15초마다. 이런 고민이 작가로서 안 될 수가 없는 것 같고요. 네. 작가를 향한 사회적 시선이 어떤지는 다 차치하더라도 저 개인적으로 제가 개별적인 개체의 한 인간으로서 작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와 동시에 네. 또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늘 고민이고 이 나라 이 땅에서는 워라벨을 외치는데 작가의 워라벨은 무엇인가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고 쓰거나 안 쓰거나 네 그렇죠 정말 써도 뭐가 없는 네 써도 없고 네 뭐 그런 정말 그침이 없는 이 불안과 괴로움을 좀 사경을 헤매듯이 헤매는 게 작가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 작품에 쓴 것처럼 구멍에 빠져있는 존재들 같은 거예요. 네. 이게 홈일 수도 있고 홀일 수도 있는데요. 모르는 거죠. 내가 구멍에 빠진지. 근데도 여전히 그 안에서 복닥복닥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야 하고 그런 시간을 확보해야 하는 숙명 같은 것이 참 좌절스럽기도 한데 네. 또 쓰고 있을 때는 기쁨을 느끼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참 모순적인 감정을 양가적인 감정을 느끼면서 이 나라의 작가들이 존재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싶었고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좀 자발적 징벌자 이런 측면도 있어요. 스스로 벌을 내리는. 너무 가혹해요 사실. 그 이번에 묶은 7편의 소설들이 사실은 그 아이를 양육하면서 네네. 아이를 재우고 난 밤에 써내려고 한 글들이잖아요. 네. 더 각별할 것 같아요. 네. 아이가 좀 운 좋게도 순하게 잠을 잘 자주는 아이여서 다행이네요. 그나마 쓸 수 있었다는. 효녀성. 네. 그나마 잘 쓸 수 있었습니다. 고마워서 네. 제가 이 책을. 그렇게 수아에게. 헌사야. 네. 헌사했군요. 네. 2017년에 이제 경향신문 신춘문예를 통해 평론가로 등단하셨어요. 아, 네. 없는 미래와 굴착기 속도. 네. 박솔매론이었습니다. 맞아요. 네. 이 소설 쓰기와 평론 쓰기 다른 마음으로 임할 수밖에 없을 듯한데 어떤가요? 전혀 다른 마음인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소설을 쓸 때는요. 이까지 거 정말 그만두자. 관두자. 때려치우자. 이러다가. 밖에서 조혜진 소설가가 엄청 웃고 있습니다. 지금. 쓴 웃음 같아요. 쓴 웃음. 선배님 죄송해요. 이러다가도요. 제가 평론을 쓰기 위해서 한국 작가의 소설들을 읽으면 역시 소설만한 게 없지. 아. 제가 조혜진 선배님 소설 읽으면서도 이런 소설이 나오다니. 역시 한국 소설이 최고야.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이 정말 두 반대되는 마음을 붙잡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네. 그 소설 쓰기가 청력 밀어내는 일이라면 평론 쓰기는 네. 인력. 다시 인력, 소설 안으로 끌어들이는. 네, 네, 네. 아, 어쨌든 소설의 자장 안에 있게 만드는 다행한 일일까요? 두 개 바뀌네요. 네, 다행한 일이죠. 네. 차기작이 또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제 뭐 소설집을 묶었지만 또 머릿속에 한쪽에선 또 어떤 얘기를 써야지 하는 것들이 또 파릇파릇 뭉게뭉게 몽글몽글 일어날 것 같아요. 네. 작가로 살면서 독자들에게 꼭 듣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엇인지 또 차기 작가 더불어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최근 한 3년간을 너무 정신없이 썼던 것 같아요. 장편하고 이 소설집에 수록된 단편들을 번갈아가면서 써야 했고 그러다가도 또 중간중간 평론, 리뷰 이런 것들을 거절하지 못하고 계속 써야 했어서 너무 정신없이 달려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좀 더 다른 갈증이 또 생기게 되기도 해서 지금은 솔직히 방전돼 있는 것 같아요. 번아웃돼 있는 기분이고 물론 다른 계약된 것들을 털어야 하고 또 무언가 분명히 쓰긴 써야 하겠지만 지금은 파편적으로만 머릿속을 맴돌고 있고 그냥 메모 수준이고요. 당분간은 공부를 좀 해야 돼서 논문 쓰는데 조금 집중할 생각입니다. 네. 뭐 앞으로 집필 활동을 계속 해나가가지고 한 몇 살 정도까지 쓰고 싶으세요? 저는 이 질문을 늘 스스로한테 해보면서 너무 회의적이었던 스타일이라서요. 네. 언제까지 쓸 수 있을까? 얼마나 더 쓸 수 있지? 뭐 이런 고민을 늘 하던 거라서 아마 아까 선배님이 말씀해 주셨던 독자들이 어떤 작가로 기억했으면 좋겠냐는 네. 물음도 답을 선뜻
내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그래도 신간이 나왔네. 읽어보자. 이런 정도의 작가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조금은 그 회의적인 마음을 벗어던지고 오래오래 쓰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더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정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한 80세에 나오셔도 똑같은 말씀하실 것 같아요. 아, 너무 까마득하게 느껴지네요. 예. 네. 그럼 이쯤에서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코너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문장들. 어떤 문장들을 가져오셨을지 염승숙 작가님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추후의 세계에 나오는 대목 읽어볼게요. 다다르고자 했던 곳으로 조바심 내며 줄다름치기에만 바빠서 언제나 그것만이 허기처럼 일상을 잠식해버려서 지나간 우리의 사랑과 이별은 서툴렀다. 그토록 어색하고 서먹하던 20대의 청춘으로부터 벗어난 지도 오래되었다. 그래도 그때는 무엇이든 실패하고 상처받아도 좋다는 관용과 포용이 우리의 세계에 존재했다. 부족한 자신을 스스로 다독이고 용서하고 새로 시작할 수 있는 단순함. 말마따나 읽을 수 없이 아름다운 난독의 세계였는지도 몰랐다. 그건 명백한 청춘의 윤리였다. 그러나 지금 그때의 우리로부터 우리는 너무 많이 걸어와 버린 것이나 아닌가 하는 기분이 든다. 그 시절의 우리와 지금의 우리는 분명히 다르다. 달라졌다는 걸 알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시간이 놀라운 속도로 우리를 이끌어왔다고 해서 충분히 상처받았어야 했다는 것은 아니다. 그런 상처가 결코 치유되지 않을 내 상처럼 몸에 꼭 각인되어야만 비로소 어른이 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네. 제가 초반에 이 부분을 읽을까 말까 했는데 안 읽길 잘했네요. 아, 네. 야, 읽을 수 없이 아름다운 난독의 세계로 네. 한 시절을 정리한 부분이 인상적입니다. 읽어주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주시죠. 네. 이 소설집의 표제작이 세계는 읽을 수 없이 아름다워인데 네. 말마따나 세계는 아름다운 곳이지만 그래도 그 아름다움을 찾아내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스쳐 지나갔는데 내가 알아차리지 못한다거나 분명히 내 앞에 당도한 혹은 도달한 아름다움이 있는데 그것을 손에 쥐거나 잡을 수 없거나 그냥 놓쳐버렸을 때의 황망함이 있는 것 같아요. 살면서 우리 모두가 그런 걸 겪고 그것이 뭐 거창한 상실이라든가 뭐 허무라든가 그런 관념적인 수사로 대체될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소설을 쓰는 입장에서 그것이 난독처럼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정말 아름다운 난독의 세계에 있는 것이 희망적이기도 하고 비극적이기도 한 그런 두 가지의 마음을 다뤄보고 싶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름다움을 갖지 못했다고 해서 눈앞에서 잃어버렸다고 해서 상처받지 않았으면 너무 많이 상처받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도 갖게 되더라고요. 그런 생각에서 쓰게 된 구절들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여기 책 뒤에 보면은 그러니까 왜 이렇게 춥게 입었어? 라고 하지 않고 내일부터 따뜻해진다고 말해서 나는 그 순간 그렇게 말해준 그가 좋아졌다. 이렇게 이 책 뒤에 구절이 있는데 어떤 네. 이런 세계가 그 어떤 두 가지의 상반된 세계 중에서 그래도 좀 더 네. 나은 세계, 좀 더 나은 내일을 믿고 싶은 작가의 네.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따뜻한 관계 그런 것에 제가 많이 좀 매혹되는 것 같고 저도 누군가에게 타인에게 따뜻한 인간이고 싶고 여기 추후의 세계에 나오는 옛날 이전 애인인 우중이 언제나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었던 걸로 이제 설정을 했거든요. 네. 너 왜 이렇게 춥게 입었어? 라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괜찮아 내일부터 따뜻해진대 라고 좀 보듬어 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결국에는 너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 다 좋아질 거야. 라고 말해줄 수 있었던 관계가 아름답지 않았나. 뭐 이런 마음이에요. 예. 네. 왠지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작가의 말 맨 마지막 구절. 네. 오랜 슬픔은 슬픔으로 두고 조금만 더
몇 걸음만 더 앞을 향해 가고 싶다. 또 이런 메시지가 또 담겨 있네요. 네. 다 이렇게 일맥상통한. 저렇게 얽혀 있는 것 같네요. 네. 이번 코너는 사운드 앤 스토리 시간인데요. 저희 문장의 소리에서는 작가님이 가져오신 소리들을 틀어드립니다. 오늘 저희를 위해서 어떤 소리를 들고 오셨는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아이의 목소리가 들리고 네. 그 다음에 아이를 아주 사랑하는 엄마의 목소리가 좀 들리네요. 아,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이게 무슨 뭐 어느 깊은 산골짜기 무슨 자연의 소리도 아닌데 네. 어쩌다 보니까 제 딸아이랑 놀이터에서 노는 소리예요. 아, 놀이터군요. 네, 놀이터예요. 요즘 날씨가 좋기도 하고 날씨가 덥든 춥든 아이들의 세계에는 놀이터가 전부여서 그렇죠. 놀이터에 매일 같이 출근 도장을 찍고 있어요. 놀이터에 나가면 또 그 또래의 엄마들하고도 네. 또 만나서 얘기를 하고 좀 교류를 하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저 희한하게 엄마들을 잘 못 만났어요. 네, 그래서 아이들도 별로 없고 아이들도 별로 네, 그래서 정말 유일한 친구처럼 제 딸과 놀고 있습니다. 그 수아는 어떤 놀이기구를 가장 좋아합니까? 뭐 그네라든지 미끄럼틀. 가장 좋아하는 건 역시 미끄럼틀이고요. 두 번째는 시소. 시소. 시소를 좋아하는 건 굉장히 불편합니다. 같이 타야 되니까요. 그렇죠. 힘들어요. 네. 아, 이제 약속된 시간이 어느덧 다 됐는데요. 네. 올 가을 이것만은 꼭 하겠다고 다짐하신 것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올 가을이요? 네. 올 가을이 지나가기 전에는 옷장 정리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너무 현실적인가요? 네. 그리고 좀 읽지 못했던 책들도 좀 읽고 싶고, 네, 그래요. 네. 그 문장의 소리 청취자 여러분께 작별 인사 해 주시죠. 아, 네. 너무 오랜만에 문장의 소리에 나온 것 같아요. 그간에 책이 새로 나왔는데 애정으로 읽어주셨으면 좋겠고 혜유 선배님 많이 사랑해주시고 조혜진 선배님 많이 사랑해주시고 네 간간히 저에게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예, 염승숙 소설가의 네 번째 소설집 세계는 읽을 수 없이 아름다워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저는 염승숙 소설가님 보내드리고 2부 책들의 방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장의 소리 2부 책들의 방 2부 코너에서는 책과 관련된 다양한 사람들을 초청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결의말 큰 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의 사원이신 인은주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결의말 큰 사전 막내 인은주입니다. 제가 학창시절부터 어디를 가든 뭐 동아리, 봉사활동 어디를 가도 항상 막내였는데요. 네. 지금도 사업회에서 막내를 맡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막내 하면은 발랄한 이미지잖아요. 네. 그래서 좀 유쾌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네. 어우, 저는 결의말 큰 사전 남북 공동 편찬 사업회에서 나오신다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진중하고 약간 시리어스한 분이 나오실 줄 알았는데 이 막내 분이라고 하면서 지금 굉장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일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제가 6월에 입사를 해서 네. 지금 4개월 된 따끈한 신입이고요. 네. 근데 그전에는 2년간 계약직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계약직으로 있을 때는 그 사업회에서 편찬실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네. 그 당시에는 그 집필 원고를 했었고요. 그리고 현재로는 여러 가지 총무적인 일들을 맡고 있습니다. 아, 그 결의말 큰 사전 이 청취자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곳인지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결의말 큰 사전은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이 만나 통일 이후에 사용할 국어사전을 미리 준비하는 사전입니다. 근데 주변에서 간혹 국어사전 편찬이 왜 중요해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혹시 얼죽아세요? 따죽다세요? 얼죽. 아, 따죽다. 따죽다. 아, 부끄럽네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얼죽아는 네.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오. 따죽다는 네. 따뜻해 죽어도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줄여 말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아, 그렇군요. 따죽다. 네. 예, 저는 따죽다 쪽인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이 젊은 세대층에서는 커피의 기후를 묻는 말이라고 해요. 네, 네. 이렇게 같은 지역에서도 신조어의 사용으로 세대 간의 대화 단절을 유발하기도 하는데요. 남과 북은 이념과 체제가 다른 상황에서 교류가 단절이 되었고 그렇죠. 서로의 말과 언어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의말 큰 사전은 그 언어 차이로 발생하는 의사소통의 갈등을 좁혀나가기 위해 통일 이후 우리가 사용하는 말과 글을 다루는 사전입니다. 아, 명쾌합니다. 네. 왜 사전이 필요한지 진짜 귀에 쏙쏙 들어오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 남북공동편찬사업회 부서가 어떻게 나눠져 있나요? 저희가 이게 개편을 조직 개편을 해서 지금은 사무처 편찬실이 실무적으로 있고요. 그 편찬실 안에는 편찬 1부, 2부, 3부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크게는 이제 사무처와 편찬실로 나누어 있고 편찬실은 편찬 네. 1부, 2부, 3부. 네. 그분들이 이제 사전을 집필하시는 분들이죠, 실제로. 네, 네. 편찬원들. 네, 그게 곳. 이전 좀 부서 이름이 어떤 일을 하는지가 좀 더 쉽게 와닿을 것 같아서 네. 조금 작업원 이름을 말씀을 드리면은 네. 올림말부, 지필부, 세워이부가 있어요. 올림말부, 지필부, 세워이부. 세워이부. 그다음에 전산팀. 전산팀. 전산은 게 사전에 전산망을 작업을 하는 거고요. 네네. 올림말부는 저희 엄마가 항상 올림말, 올림머리니라고 많이 말하세요. 네, 그게 아니라 네. 올림말은 사전에 들어가는 표제어를 고르는 그런 부서고요. 네. 지필부는 이제 원고를 어떻게 지필을 할지 쓰고 교정하고 교열하는 부서입니다. 근데 사전이 이제는 마무리가 되는 단계다 보니까 네. 전원 집필의 작업을 해서 편찬 1부, 2부, 3부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세워 2부는 이제 사전 외 전국 각지 그리고 해외에서 우리 동포들이 쓰는 말들을 조사하는 부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정말 굉장한 사업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책들의 방 코너에서는 직접 자신의 연대기를 소개해 주셔야 하는데요. 먼저 인은주님의 나의 연대기 들어보겠습니다. 학창시절 문학이 좋아서 국어 과목으로 교직 이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은 차이가 있는 법입니다. 국어를 좋아는 했지만 문학 점수가 발목을 잡아서 임용고시에 떨어지곤 했습니다. 2017년에는 최종시험에서 소수점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당시 그 심란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가장 빠를 주세요 하고 행성지 없이 출발을 했습니다. 내리고 보니 군산 시내였습니다. 그래서 정처 없이 그 시내 거리를 돌아다니다가 담벼락에 쓰인 시 한 편을 보았습니다. 길이 없다. 여기부터 희망이다.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며 간다. 이 시행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비록 시험에는 떨어졌지만 다시 새로운 길을 만들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던 중에 채용 공고를 응시를 했습니다. 그 당시 면접에서 했던 답변으로 연대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왜 결의말 큰 사전에 응시를 했습니까? 채연의 회색 눈사람에서 주인공인 나는 인쇄소에서 민주화 운동을 하는 비밀 조직의 일을 도와주었습니다. 조직이 발각이 되면서 일정한 거리를 두었던 조직의 민주화 운동에 나는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기 시작합니다. 저도 결의말 큰 사전에서 근무를 하면서 점점 사명심과 자부심이 늘어나 다시 응시하게 되었습니다. 네. 소설 끝에서 나가 눈사람의 목도리를 두르면서 소설이 끝나는데요. 눈사람이 완성이 되듯이 사전 편찬을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네. 이 군산으로 여행을 가신 게 아니라 어디든지 가주세요 해갖고 내린 곳이 군산이었군요. 네, 그냥 가서
버스 터미널에 가서 가장 빠른 표 아무거나 주세요 해가지고 받았더니 내리고 보니까 군산이더라고요. 거기서 또 시 한 구절을 또. 그쵸. 그 군산에 가면 실제로 벽에 네. 보면 시가 많이 데코레이션 돼 있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상황과 시가 또 너무 잘 딱 와닿아서 마음의 위로가 참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길이 없는 곳에서 또 길을 만들어가는 그래서 결의말 큰사전 일을 하시게 됐군요. 어떻게 2년간의 계약기 생활을 하고 그다음에 정직원이 돼서 이제 한 4~5개월, 5개월째 돼가는 건데 그곳에서의 업무가 본인을 좀 많이 바꿔놓으셨나요? 우선은 제가 결의말 들어가기 전에는 강사 일을 좀 많이 했었어요. 네. 국어 선생님으로서. 그래서 그 당시에는 조금 친구들이 좋아하더라고요. 학생들이. 뭐 소설 같은 거를 읽어줘도 막 신명나게 읽어주고 그래서 좀 학생 수도 좀 늘어나면서 조금 페이도 막 좀 늘어나고 이런 상황이어서 그러다 보니 어린 나이에 좀 돈을 좀 많이 잡고 자만심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 사업회에 오면서 정말 투철한 그 사명감으로 일을 하시는 그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막 아, 이런 일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사전을 만드시는 분들, 특히 결의말 큰 사전을 만드신 분들을 보면 굉장히 스스로에 대해서 엄격하고 꼼꼼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다른 일들은 시기가 그렇게 뭐 당연히 중요한 일도 있겠지만 이 사전 작업은 지금이 아니면 또 언제 재개가 될지 모른다는 상황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좀 전문가시죠.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왔을 때 너무 좋은 거예요. 어디를 가도 그 문법 관련된 궁금증을 물어볼 수 있고 그걸 대해서 또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잖아요. 언어학자들이니까. 박사님들이시잖아요. 예, 그쵸, 그쵸. 그래가지고 막 심취하면서 처반에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결의말 큰사전이 2005년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완성되어 가고 있나요? 지금 2015년 이후에 네. 남북 간 공동 회의를 열지를 못하면서요. 지금 미합의 원고가 39% 남아 있습니다. 그 진척도는 한 61%가 되겠죠. 근데 그 사전에 실립 표제어를 합의하는데 막 보통 2~3년이 걸린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단어를 고르는 것만 해도 2~3년인데 뭐 집필하고 어떠한 표기를 하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사업회는 이러한 좀 위기 속에서도 공동회의가 재개될 때를 염두하면서 나만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집필, 교열 및 교정 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2005년 이후에 61% 정도가 남북한이 합의를 한 상태고. 그렇죠. 그렇죠. 이제 39%가 미합의 원고로 남아있는 네, 네, 상태군요. 네. 아, 우리가 생각하는 이 남북관계가 이 사전 편찬 작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군요. 네, 많이. 이거는 뭐 내부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아니라 네. 외부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회 입장에서는 좀 마음이 찹찹해요. 네.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행동이 없어서. 뭐 그 사이에 지원이 끊기거나 혹은 지원이 축소되거나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까? 제가 우선은 3년 짧게 해가지고 정확한 뭐 지원이 된다, 축소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좀 잘 몰라서 예, 어렵고요. 근데 예, 예. 조금 이렇게 주어 들은 말로는 당연히 남북관계의 상황에 따라서 어느 정도 사업회가 어렵다고 합니다. 남북이 결의말 큰사전을 만들기로 한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문익환 목사 아시나요? 네, 알죠. 네, 네. 문익환 목사가 1989년에 평양을 방문을 했을 때 김일성 주석에게 남북한 언어 통합사전을 한번 편찬을 제안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김일성 주석이 이에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는 방금 말씀했듯이 대립적인 남북관계로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불가했고요. 이후 결의말 큰사전 편찬 사업은 2005년 그 노무현 정권 아래에서 진행이 되어 현재까지 이어오는 사업입니다. 네, 그 남과 북의 언어학자들이 모여서 함께 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는 것 같은데요. 남한과 북한에 몇 명의 학자분들이 지금 참여하고 계신가요?
남한은 국어학자, 문학인 등이 있고요. 북한은 뭐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소속 학자 각 10여 명이 각각 참여를 하고 있어요. 이외에도 남북 모두 사전 편찬 전문 인력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그 지금 남북의 언어 차이는 어떻습니까? 실제 언어 생활에서 뭐 의사소통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는 있지만 네. 뭐 표기와 어휘 등에서는 조금 차이를 보입니다. 자모의 배열 순서, 네. 뭐 두음 벅측, 사이시오 표기, 뭐 띄어쓰기, 외래어 표기 등 차이를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서 남측은 기역, 쌍기역이라고 하는 반면에 부측은 기읍, 그, 댕기읍, 끄라고 지칭을 합니다. 아, 된기읍. 네. 그리고 전문적인 의학용어, 스포츠 용어에서는 그 차이가 훨씬 일반어보다 크고요. 그렇죠. 그쪽은 에이. 외래어들을 자국 표현으로 바꿔서 부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남측에서는 방금 말씀한 것처럼 뭐 페널티키 이런 말을 쓰지만 북측에서는 11m 벌차기 이런 이렇게 순화어를 사용을 하면서 생기는 차이가 생기고요. 네. 이처럼 교류가 좀 단절이 될수록 그 간극은 커질 수밖에 없고 훗날에는 어쩌면 이제 남북이 의사소통을 할 때 통역가가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표기는 다를지 몰라도 들으면 또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잖아요. 그렇죠. 결의말 큰 사전에 관심을 보이는 청취자분들도 지금 계실 것 같은데요. 지금 이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한 몇 분 정도 계시나요? 지금 2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29분. 네. 혹시 그곳에서 일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왜냐하면 이 사업은 지금 통일 시대로 접어들면서 더 사업이 지속되고 더 확장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일을 하고 싶은 분들 네네. 위한 팁이나 조언 같은 게 있을까요? 우선은 제가 여러 업무를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을 좋아하는지를 고민을 해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사업회에서도 여는 회사랑 마찬가지로 지필도 있지만 뭐 사파를 구축하는 일도 있고 전산도 있고 행정도 있고 홍보도 있고 다양한 일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각 직무마다 가져야 할 역량이 다르다 보니까 스스로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연구원을 원하시면 뭐 형태로 의미롱 전공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사파를 구축하는 것에 좀 관심이 있으시면 포토샵 이런 것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렇게 먼 미래에 통일 이후 남과 북이 함께 읽을 사전을 만든다는 일에 네. 자부심을 느끼신다면 네. 누구나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사무실 분위기가 왠지 굉장히 조용할 것 같아요. 이 사전 만드시는 분들 사무실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우선은 편찬실은요. 도서관 같아요. 정말 조용합니다. 그래서 걸을 때도 사뿐사뿐 걸어야 돼요. 뒤꿈치 들고. 네. 그러니까 네. 뭐 그걸 반드시 뭐 그렇게 해라라는 법은 없지만 방해가 될까봐 조금 천천히 가고요. 반면에 사무처는 외부에서 손님도 많이 오고 전화도 오고 이러다 보니까 좀 역동적인 분위기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사무처에서는 이 편찬실 분들이 업무를 잘해 나가기 위한 모든 행정적 지원을 다 하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어느덧 약속한 시간이 또 됐는데요. 올해에 꼭 바라는 것이 있다면 올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올해 가기 전에 꼭 바라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죠. 개인적으로는 제가 검도 단을 꼭 따고 싶어요. 지금 검도를 수련하시는 중인가요? 네, 네. 제가 4월부터 배우기 시작했는데 바쁘다는 이유로 지금 검도를 쉬고 있어요. 그래서 검도를 다시 등록을 해서 좀 건강해지고 싶고요. 그리고 사업회 일원으로서는 올해 남북 간 공동회의가 좀 진짜 재개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을 하고 있어요. 네. 2015년 이후 5년간 공동회의가 중단된 상태여가지고 사전 편찬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 한 차례의 공동회의라도 열려서 결의말 큰 사전이 온전히 편찬이 되면 좋겠습니다. 참 두 가지가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아, 네. 네. 검도 등록을 해서 수련하는 거는 그래도 본인의 의지이기 때문에 그쵸. 가능할 것 같고 그다음에 2015년 이후 중단된 이 사업이 빨리 재개가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은 저도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문장의 소리 이제 마칠 시간이네요. 이어서 첫 책을 낸 작가들의 소개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저는 헤이스였고요.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장의 소리 정윤신입니다. 오늘은 첫 시집 내가 정말이라면을 출간하신 유유신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유입니다. 네, 짧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지난 여름에 내가 정말이라면이라는 첫 시집을 출간한 유유입니다. 첫 시집이 나오고 조금 시간 흘렀죠? 네. 지금 마음은 어떤가요? 뭐 일단 이제 시집이 세상에 던져졌고 한 세 달이 됐는데요. 그동안 시집이 나와서 이것저것 활동을 하느라 정신이 없었고요. 이제 적응도 되고 정신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시집이 나온 것도 좋지만 어떤 면에서는 시집을 만들어 나가는 동안이 시집이 나온 후보다 더 행복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때 되게 재밌었거든요. 또 오래 걸리겠지만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좀 기쁜 면도 있고요. 저는 뭐 그렇게 계속 저의 시간을 살아가겠고 뭐 시집은 시집의 시간을 살고 내가 앞으로 쓸 시들도 그 시만의 세상을 살고 그렇게 세상 속에서 이제 각자의 갈 길을 잘 가면 좋겠어요. 시집을 만들 때 어떤 게 가장 즐거웠었나요? 그 시집 순서 정하는 게 좀 힘들긴 했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생각해보니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아, 스트레스를 스트레스를 받는 것만큼 딱 그만큼 재미도 있었어요. 표지 같은 거를 고르거나 막 이런 애들 그런 시집을 만들어 나가는 뭐 과정에서의 애들이 지금 생각하면 다 재밌었던 것 같아요. 힘들었지만. 시를 보면 시에 대한 태도가 가장 먼저 궁금해지는 시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약간 느꼈을 땐 그랬거든요. 그 시에 대한 태도 같은 걸 의도적으로 가지진 않고요. 그냥 그게 시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시가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시에 대한 태도라기보다는 그냥 취향이 있을 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시에서 자연스럽게 보이는 어떤 취향? 그게 단어에 대한 취향일 수도 있고 말투나 뭐 어투? 그런 고유의 것들인 것 같은데요. 근데 그것대로 일단 쓰고 그렇게 나오는 대로 쓴 다음에 태도는 따라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뭐 이런 태도에 대한 질문들의 답을 하려고 태도에 대해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점점 더 생각이 되고요. 결국 시가 곧 태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망치라는 시를 사실 시집 나오기 전에 좋아가지고 이렇게 여러 번 보고 막 그랬었는데 네. 이 망치라는 시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겼어요. 네. 언제 어떻게 쓰여진 건가요? 이게 쓴 지 오래된 시고요. 그냥 썼어요. 정말 그냥 써요, 시를. 도서관에서 썼나요? 아니면 어디서 보통 시를 쓰나요? 보통 동네 카페에서 쓰고요. 그거에 아니면 뭐 여기저기 벤치에 앉아서 쓰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요즘은 근데 거의 카페에 가서 많이 쓰죠. 사실 유유 시인이랑 저랑은 초면이 아니죠. 그렇죠. 동네 같은 고향이라. 그래서 사실 그 카페에도 아직 가나요? 그 주력으로 가는 카페가 있죠? 네, 동네 카페 말을 해야 되나요? 네, 얘기를 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동네 프랜차이즈 카페에 가요. 거기가 그냥 오래 글을 쓰기 편한 장소라서 네, 그곳으로 갑니다. 근데 원래 송탄이라는 지역에 꽤 오래 살았다가
요즘에 이사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 근처에 신도시로 이사를 가서 이제 정연우 시인과는 좀 멀어졌죠. 원래 차로는 5분 거리인데 이제 한 아, 그쵸. 이제 한 10분 이상 걸릴걸요? 차로? 고덕으로 가요. 이제, 고덕으로. 네. 이제 옆집이라고 말을, 옆집도 아닌데 맨날 옆집이라고 그러니까 주장을 하셔가지고. 역시로 말도 못하겠네. 네, 진짜 옆집인 줄 알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쵸. 네. 그 본인의 시집을 좀 키워드를 뽑을 수 있다면 어떤 것들을 말할 수 있을까요? 키워드는 그냥 마음인 것 같아요. 마음이 전부인 것 같고, 더 이상 설명을 어떻게 할수 있을까? 그냥 마음인 것 같아요. 마음이라면 류유시인의 마음은 어떤 건가요? 뭔가 20대의 마음과 어떤 30대의 마음, 그리고 시집을 내기 전의 마음, 그리고 시집을 내고 난 후의 마음 다 다를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떤 근데 시 마음이든지. 속에 있는 마음은 그 유유라는 제가 필명인데 그 유유라는 사람의 마음인 것 같아요. 뭐라고 해야 되지? 본인은 그 어떤 네. 사람인가요? 본인이 생각할 때. 저는 굉장히 솔직한 사람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느끼실진 모르겠지만 그런 게 시에 이렇게 툭툭 내뱉는 말투라든가 그런 말투가 그냥 드러나는 것 같아요. 시 속에 그대로. 시를 안쓸 때는 주로 어떤 걸 해요? 시를 안쓸 때는 뭐 음악을 듣고요. 혼자 영화도 보고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저에 대해 좀 발견을 한 건데 되게 나무 근처를 기웃거리더라고요. 그래서 길 가다가 되게 좋아 보이는 근사한 나무를 보면 너무 시간을 많이 소비해요. 나무를 지켜보느라고. 그래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 같아요. 나무 앞에서. 어딜 가든 그냥 나무를 찾아내서 나무를 보고 있어요. 그냥. 그래서 그렇더라고요, 제가. 성격은 되게 약간 그런 나무나 이런 거 그냥 쓱 지나갈 것 같은데 좀 의외네요. 그런가요? 그래서 시에서도 뭔가 무의식적으로 나무를 많이 나무 단어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니까. 네, 그냥 저는 그렇죠. 좋아하는 단어를 쓰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단어, 그냥 한 번에 오는 단어들? 뭐 머리를 쓰지 않고 그냥. 쉬운 단어들을 그냥 쓰는 것 같아요. 본인에게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세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소중한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세 가지까지는 생각이 잘안 나고 되게 네. 한 가지는 확실한 게 있는데 제가 12년째 사용하는 삼색 볼펜이 있어요. 되게 네. 싸구려 펜인데 그거를 펜심을 끼워가면서 12년을 썼거든요. 그래서 네. 20살 때부터 다른 필기구 없이 그거 하나 딱 들고 다니면서 시험 보고 그걸로 시도 쓰고 그걸로 모든 걸 해왔어요. 제 모든 중요한 순간이나 뭐 사사로운 순간에 다 함께 했고요. 시집 계약서 사인 같은 것도 그걸로 했고요. 그 펜으로. 그래서 꽤 낡아져가지고 작년 연말에 똑같은 걸로 새로 샀었는데 왠지 디자인은 같아도 그동안 함께한 그 펜만큼의 정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펜을 못 버리고 다시 그걸 가져와서 그걸로 다시 살고 있어요. 그걸로 쓰면서. 네. 그러면 요즘에는 주로 어떤 걸 하면서 지내나요? 요즘엔? 요즘에도 뭐 똑같아요. 그냥 음악 듣고, 영화 보고, 나무 보고. 별로 저는, 그러니까 이런 시인 활동? 이런 스케줄이 없으면은 그게 다인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시집으로 인해서 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딱히 바라는 건 없는데, 그냥 제가 소망하는 게 있다면, 제 시집이, 이 시집이 꼭 필요한 제가 모르는 누군가에게 잘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시집들이 저한테 그래줬던 시집들이 있거든요. 그런 시집들처럼 제 시집도, 누군가에게 가서 그 옆을 잘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시인의 말 들으면서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버드나무를 좋아한다. 그렇지만 나는 아무리 손을 뻗어도 그 흔들림을 다 만져볼 수가 없다. 만지는 것은 그에게 신뢰가 될 것이다. 손이 닿으면
나무는 멈추게 된다. 시가 시에게 가도록 사람이 방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